반갑습니다, 형님들. 돌아온 오태식, 아니, 돌아온 스즈키입니다. 지난번이죠. 한참 전 올 초에 하야부사 리뷰를 찍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모델이 있습니다. GSX-8S라는 모델이죠. 스즈키에서 더 이상 모터사이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 어떨까, 이런 불안감을 종식시켜준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물론 이 녀석 이전에 먼저 국내에 발매됐었던 DR800 시리즈. 맞나? DR이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네. 그 V스트롬 후속에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지만 세팅이 좀 다른 그 녀석으로 먼저 출시를 했었고, 지금 8S, 8R에 이르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즈키 잘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녀석은, 네, 근본 있는 스즈키 색깔은 아니고 좀 스무프적이지만 일단은 푸르딩딩한 고등어 스즈키가 맞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새롭게 공개되고 있는 병렬 2기통, 꽉 찬 800은 아니지만 800cc급에 준하는 그런 병렬 2기통 270도 위상 차이를 가지는 크랭크를 장착한 뭐 크로스플레인 엔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통수가 4기통보다 떨어지는 녀석들은 진동이 좀 크기 마련인데, 스즈키는 요 녀석을 크로스 밸런서라는 이제 진동 감쇄 기술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이름은 좀 복잡한데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를 두 개를 넣어놨더라고요. 위쪽에 하나, 엔진 아래쪽에 하나. 아무래도 엔진 부피상 위치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롭게 나온 이제 병렬 2기통 엔진. 물론 이전에 병렬 2기통 엔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스즈키가 역사가 좀 꽤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만큼의 배기량을 가지는 병렬 2기통 엔진은 아니지만 GSX-250과 GS-500, 뭐 450 클래식 모델이죠. 그 모델들에는 병렬 2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엔진들이 최근까지 이어져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엔진의 후속 녀석이 이 엔진이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완전 새롭게 나온 녀석이에요. 지금 제가 느꼈을 때 이 녀석의 포지션은 SV650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대체될 녀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배기량대에 부담 없는 가격, 스즈키는 뭐다? 회자다. 물론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그런 포텐셜을 내는 녀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격 대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와 상품성을 가지는 녀석들을 대거 많이 출시했었습니다. 요 녀석 또한 뭐 이제 스즈키는 원래 하극상을 인정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 차량이 존재를 한다면은 반드시 그 위급 차량보다 좋은 사양의 파츠들을 절대로 넣어주진 않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보면은 조금 아쉽지만, 물론 이제 네이키드형 모델에서는 풀 어저스터블 타입의 서스펜션이 적용되진 않지만 출력과 그런 운동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적어도 프리로드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론트는 독립식 서스펜션의 레이디얼 마운트 방식의 니신제 4피스톤 캘리퍼가 더블 디스크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녀석도 리어는 그래도 프리로드가 조정되지만 컴프레션하고 리바운드는 조절이 되지 않는 방식의 깡통 쇼바가 장착되어 있다. 전반적인 형태, 엔진 레이아웃이나 이런 형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V650에 좀 가깝습니다. V형 2기통과 병렬 2기통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 녀석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그래도 스즈키가 가격이 늘어나는, 가격을 얼마만큼 억제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차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의 SV650이나 이런 차들을 똑같이 쓴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스틸 프레임과 근데 스윙암은 알루미늄 주조 방식의 스윙암이 적용되어 있다. 요런 이제 스틸 프레임과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철금속 종류의 고급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스틸 프레임을 채용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출시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4기통이 아니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환경 규제 때문에 이거라도 어딥니까? 배출가스 문제 때문에 점점 다기통, 4기통급 클래스 차량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요 녀석도 그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프론트 부분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형제 차종이죠. GSX 형제 차종이라고 해야 되나?
GSX S1000 시리즈와 S1GT에 사용되었던 라이트 모듈, 육각형 라이트 모듈하고 테일램프, 요거 초창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가 요 바디 카울 뒤쪽에 적용되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휀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휀다 리스키 타기가 조금 애매한 지금 차량이 되었는 것 같지만 뭐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스틸입니다. 스틸에 도색은 무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손때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으로 문대 봐도 손자국도 안 남고, 제가 지금 173cm의 몸무게가 대략 100kg 정도 나갑니다. 발 뒤꿈치가 닿습니다. 닿고,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 바 핸들 형태에다가 위로 조금 올라온 형태죠. 전형적인 네이키드 스타일의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스텝과 뭐 핸들 위치, 요거는 지금 약간 기마 자세에 가깝게 뭐 장거리 라이딩 했을 때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자세로 보여지고, 스위치류들하고 이것들은 뭐 이전에 과거에 뭐 기존에 과거라 하기는 그렇죠. S1000 시리즈의 그것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드 셀렉터하고 뭐 하이빔, 클락션,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가 있네요. 염가형 말고 중급 이상 차량들에는 이렇게 비상등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원터치 시동이 된 녀석이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계기판은 풀컬러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터치네요. 트랙션 컨트롤하고 SDMS, 뭐 요거는 출력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진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2기통 270도 위상을 가지는 크랭크임에도 불구하고 고개전 시에 올라오는 진동은 뭐 제가 타본 비교해볼 차량은 MT07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지만 MT07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동이 적다. 엔진 RPM을 한번 올려볼까요? 진동이 확실히 많이 억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고 출력은 지금 현재 82마력 정도 때 되는데 앞서 리뷰를 했었던 ZX4RR하고 격이 다른 차량이긴 하지만 출력대가 비슷하다는 점은 참 놀랍죠. 요것은 배기량은 높지만 엔진이 2기통이고 그리고 엔진 회전수를 낮게 가져가는 토크형 엔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단순히 또 스펙상으로 숫자상 숫자 노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또 거품 물고 발작 이렇게 발작 버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크는 있는 그대로의 맛을 즐겨야 됩니다. 숫자 노름, 수치, 가격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바이크는 몸으로 즐기는, 오감으로 씹고 뜯고 즐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스펙이, 마력이, 가격이 이걸 떠나서 내한테 들어오는, 내가 내 몸에 받아지는 피드백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 뭐 S1000 시리즈도 물론 그렇지만 레이디얼 마운트 방식의 마스터가 아닌 일반 방식의 마스터가 적용되어 있고 역시나 네, 호수는 메쉬 호수가 아닌 고무 호수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 좀 폭신폭신 하긴 합니다. 레바 조작감, 클러치는 뭐 배기량대에 적당한 그런 무게를 주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최신형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무선 거치대와 대구 공돌, 그리고 바핸드 타입의 미러와 블랙박스, 그리고 기비 탑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떼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을 한번 맛보러 가보실까요?